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이어지는 티셔츠 대량 리뷰 2탄. 노 PPL도 금전 지원 정말 추천드릴 만한 티셔츠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요 브랜드들의 티셔츠를 리뷰하는데요. 네, 맞아요. 10번 세탁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킹성비 자바나스. 자바나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티셔츠가 나오는데 그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The Extreme USA 코튼 티셔츠입니다. USA 코튼 100으로 이름대로 익스트림, 두툼한 코튼 티셔츠. 그렇기 때문에 체형 보완에도 좋고 찌뚝티, 찌비침 걱정이 좀 덜한 티셔츠? 예민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두께감 때문에 탄탄함, 자기주장이 좀 느껴지고요. 바삭 쾌적한 면 터치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탄탄함 때문에 빳빳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립처리된 넥라인으로 입고 벗으시는데 문제 없고 탄탄하고 깔끔했습니다. 1탄과 동일하게 3명의 모델들이 입고 나올 텐데요. 참고하셔서 모델 스펙과 비교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가지 컬러 티셔츠가 나오는데요. 선택하기 힘들었어. 그중 제 추천픽은 요 컬러들이에요. 제가 쨍한 화이트 티셔츠보다 살짝 크림류, 아이보리 계열 티셔츠 추천하는 거 아시죠? 쨍한 화이트보다는 좀 분해나요. 10번의 세탁 후 총정품 변화 없었습니다. 원단 표면에도 보풀이나 상함, 뭐 변형 없었고요. 세탁 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조해졌다는 느낌? 그래서 요 티셔츠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신 분들 혹은 왜소한 체형이 콤플렉스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두툼하니 뭐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네.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에드와르도. 에드와르도는 묶음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소비예요. 그리고 이 묶음이 좋은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검정, 흰색, 네이비, 그레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면 되는 이 패키지. 똑똑해. 코튼 폴리 티셔츠로 작년에 보풀 현상이 좀 있었다라는 평을 좀 개선해서 나온 원단이라고 합니다. 터치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부드러운 면 티셔츠 딱 그 터치감. 두께감은 20수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두께감의 티셔츠예요. 그래서 엄청 공격적이시거나 채도가 높지 않다면 리플 패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차 있다는 거. 적당히 립 처리된 넥라인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입고 벗으시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3명의 모델 착샷도 보여드립니다. 12가지 컬러감으로 나오는데 남자는 핑크지? 요 핑크 컬러 되게 예쁘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은은한 핑크색으로 남자는 핑크지 시도하실 분들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해. 10번의 세탁 후 품은 이상 없었으나 총상이 살짝 짧아졌어요. 하지만 1-2cm 정도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털어서 널었느냐 요 차이도 있기 때문에 줄어듦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표면적으로 보이는 원단감의 상한 변형 거의 없었고요. 건조 후기 때문에 살짝 바삭해졌다는 느낌? 그런데 생각보다 그 바삭해진 정도가 약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함이 유지돼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티셔츠는 굉장히 무난한 기본티 구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극강 시원한 티셔츠 찾는 분들 들어와요. 작년 시즌 저희가 되게 애용했었던 더니컴의 수피마 티셔츠입니다. 수피마 코튼 폴리 혼용 티셔츠인데요. 기능성 쿨맥스 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터치감은 엄청 부들부들 매끈매끈하고 살에 닿는 느낌마저 시원한 그런 느낌. 그런데 강조드릴 건 매끈 찰랑함이 좀 강해요. 수피마 티셔츠이기도 하고 40수 얇은 원단감이라서 찌툭티 찌비침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꼭 패치 붙여주세요. I can see you. 하지만 굉장히 얇은 티셔츠이기 때문에 안에 뭐 공기리즘 니플 패치 해도 시원할 티셔츠랍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한 립 처리된 넥라인에 입고 봤는데 조임은 없었습니다. 세 명의 모델샵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 추천 컬러는 요렇게예요. 베리 페리 컬러감, 청량한 퍼플 컬러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하지만 찌비침, 찌툭티가 문제이실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어두운 컬러를 이걸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10번의 세탁 후 총장품 차이 거의 없었고요. 원단 표면도 보시면 상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티셔츠도 찰랑거림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시원, 쾌적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사실 요 제품은 제가 집에서 입는 걸 추천드려요. 아버지 선물 이런 거 진짜 시원하거든. 맥스 스몰도 나오니까 어머니도 주고 여자친구도 주고 친구도 주고 정말 시원해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무텐다드 쿨텐다드 제품이에요. 사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코튼 폴리로 겉면은 코튼, 안쪽은 폴리로 이렇게 해준 제품인데 안에는 가뜩이나 아스킨 기능성 원사를 사용해줘서 터치감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궁금했던 이유는 쿨텐다드 하면 뭔가
반품으로 입는 거 말고 헬스장 티셔츠 같은 느낌 아닐까? 그래서 요청을 드려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겉면이 면이라서 그런지. 하지만 아무래도 얇은 제품이기 때문에 찌툭티나 찌비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니플 패치나 공기리즘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적당히 립 처리된 넥라인이 목조임 없이 잘 들어가더라고. 세 명의 모델 착장 보여드리면서 강조드릴 점은 무텐다드는 3X라지까지 나온다? 우리 아빠도 가능해. 빅사이즈 좋아요! 25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 추천 컬러는 요렇게입니다. 머쉬룸 컬러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너 컬러인데 진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얇아. 10번을 세탁 후 총장화 품 차이 거의 없었고요. 겉표면의 상함이나 변형도 거의 안 보였으면 살짝 건조해졌다? 요런 느낌. 그래서 요 티셔츠 또한 시원함과 쾌적함이 무조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스토커즈 반팔 대량 리뷰 끝! 지금 내 겨가 우는데 어떻게든 머리로 가려보고 있어. 사실 말이죠, 제가 1, 2탄 다 추천드린 티셔츠 다 좋아요. 10번 세탁했는데 문제 진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뭐 두께감, 터치감 이런 거에 집중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티셔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이벤트죠. 브랜드 측에서 좀 통 크게 시원하게 이벤트를 주셨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반팔 프린팅 티셔츠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조심해야 돼. 팔 못 벌려.